아빠 여기 올 이유 없잖아. 자, 그래. 자, 확인 좀 하자. 어? 먼저 확인해 줘야겠다, 이거. 니네 할머니가 내 차 이렇게 만드셨어. 우리 할머니 차에 치이셨어? 내 차가 다쳤다고, 보다시피. 우리 할머니 어디 계셔? 어디 계시냐고! 알고 싶어? 우리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, 이 자식아! 이거 안 풀어? 우리 할머니 어디 계셔? 알고 싶으면 이거 풀라고. 빨리 말해. 박민호! 기다려. 이 와중에 잠이 오시나? 할머니! 할머니! 너 우리 할머니한테 무슨 짓 한 거야? 무슨 짓?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다. 뭔 개소리야! 개소리 네가 하고 있잖아!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것도 모자라서 보따리 젖었다고 하풀이냐? 우리 할머니가 왜 너랑 있는 건데? 너 설마 우리 할머니... 너네가 납치라도 했다는 거야? 니네 할머니 납치해서 내가 얻을 게 뭔데? 상상력이 그렇게 없냐?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잖아! 길에서 헤매시길래 태워드렸다. 운전 중에 차 세우라고 내 목 잡아당기시고 눈 가리고 결국 내 차 이렇게 만드셨어. 정말이야? 야, 니네 식구들은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있냐? 명문가에선 남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봤냐? 명문가는 개뿔. 말 좀 가려서 해라. 막말은 네가 했잖아. 내가 괜한 짓 했지. 노인네 길바닥에서 헤매든 말든 사고를 당하든 말든 그냥 모른 척 갈걸. 모셔가. 할머니 일어나세요. 네? 할머니. 네. 아. 일어나세요. 이거 어디야? 차 수리비 청구할 테니까 전화 잘 받아.